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 문학인 2024년 여름호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국 문학인 목차를 보고 이 계절의 언어라고 하는 박수진 시인 글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낭독은 김대응 시인이 합니다. 이 계절의 언어, 여름날의 스승, 밝은 거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박수진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 짧았던 꽃시절 봄날이 어느새 지나가고 온종일 뻐꾸기 우는 녹음 방초 승화시 여름이 찾아왔다. 겨울이 두꺼운 옷 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있는 그대로의 알몸을 드러내 보이는 계절이다. 이럴 때 내면의 모습까지 비추어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거울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러 양심적인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던 풋내기 문학 청년 시절을 돌아본다. 당시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선생님들께 문학 이론과 창작 강의를 들었지만 한 번도 글쓰기 기술을 배운 기억은 없다. 강의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글보다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사람이 비루하면 글도 비루하다. 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속 시원한 지름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답답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눈치 빠르고 재주를 타고난 학우들은 재학 시절에 유명 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일찌감치 날개를 달기도 했지만 그런 축에 들지 못한 나는 오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래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장자에 나오는 말처럼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오래도록 글을 쓰며 살아가는 것은 그 시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덕분이라고 믿는다. 학창 시절의 기억 중에서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일처럼 생생한 일화는 구상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하와이 호놀룰루 동물원에 있다는 밝은 거울 이야기이다.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가는 선생님의 시 창작 강의는 언제나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했다. 선생님께서 창밖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혈기왕성한 천방지축 학생들도 모두가 철학자라도 된 양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다. 초여름 어느 때던가 그날 한 시간의 주제가 바로 선생님의 시의 제목이기도 한 가장 사나운 짐승이었다. 구상 선생님께서는 한때 교환 교수로 하와이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그곳 호놀룰루 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있는데 온갖 사나운 짐승들을 모아둔 맹수 우리를 관람하다 보면 끝자락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칸이 있다는 것이다. 그날의 강의는 그 동물원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기대와 공포감으로 관람한 맹수 우리의 마지막 칸에 그야말로 놀라운 동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가장 사나운 짐승이란 팻말이 붙어 있는
빈 우리 곳곳을 살펴보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커다란 거울뿐이다.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사람들은 그 거울 속에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야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흠칫 놀란다는 것이다. 그 현상을 남다르게 받아들여 시로 담아낸 시인도 우러러 보였지만 처음 맹수 우리 공간에 큰 거울을 달아놓을 것을 생각해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놀라웠다. 그리고 그 거울을 날마다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 거울 사육사의 손길을 머릿속에 그리며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동물원 이야기를 끝낸 뒤 선생님께서는 앞의 이야기를 비유나 이미지화, 낯설게 하기 등 어떤 시적 기교도 없이 쓴 담백한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셨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이야기 속 상황과 의미에 충분히 빠져 있었으므로 시어 선택과 표현을 어찌 해야 하는지 등 협소한 담론은 이미 관심권 밖의 일이었다. 그 뒤 나는 거울 속 사나운 짐승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았으며 부끄러운 언행을 하거나 생각을 낸 뒤끝에는 늘 어디선가 나를 비추고 있을지도 모를 거울을 떠올렸다. 거울은 마음 챙김을 중시하는 종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로 편견을 갖지 말고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칠 때 흔히 소원하는 도구이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할 뿐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므로 오호에 끄달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울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가르치며 사물의 실체를 바로 보아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거울은 양심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다른 생명을 양식으로 삼고 상생보다는 승자 독식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쟁사회에서 누군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가 거울과 우물을 소재로 쓴 시를 남긴 윤동주 시인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고 고백하고 있다. 거울로 공부 삼는 말 중에 잡념과 허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명경지수가 있다. 또 불가에서 말하는 서승길 입구에 있다는 거울도 명경대이다. 이승에서 생을 다한 이가 심판의 거울 앞에 서면 생전에 지은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생생한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이렇듯 곳곳에 나를 비추는 몰래 카메라 같은 거울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은 현미경같이 세세하고 망원경처럼 가깝게 보이지만 자기를 비추는 거울은 녹이 슬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는 이골이나 있지만 자기의 과오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기다 너나 없이 타인의 관심에 목매어 사는 관종이 되어 설 익은 채로 자기를 알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 문인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는 누구보다 자신의 걸음걸이와 쓴 글을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거울이 필요하다. 글의 질량과 농도, 열정과 진실, 참신함과 감동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만의 밝은 거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설익은 그를 드러내 보이는데 열중하다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옛 스승의 가르침 하나를 덧붙인다. 입말이든 글말이든 말로 하여 업을 지은 사람은 혀가 서발 닿자나 빠지는 고통을 겪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부류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정치인과 성직자, 교육자와 시인을 꼽았다. 그만큼 언행일치가 어렵고 말과 글의 엄중함을 경책하는 뜻이다. 그 중에서 특히 시인은 천재성을 발휘하며 신금을 울린 앞서간 이들 덕분에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과분한 칭송을 받는다. 하지만 자칫 당의정 같은 달콤한 말, 책임지지 못할 비단 같은 시어로 자신을 속이고 독자를 현혹하는 기어의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이다. 글을 쓰는 일은 기회도 아니며 자랑도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바야흐로 가식의 허울을 벗고 맨살을 드러낸 채 살아가는 여름 한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좋은 계절에 시를 쓴답시고 행여 기어의 죄나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내가 사는 집과 아파트 승강기 안에 있는 크고 밝은 거울 속에 오늘도 여전히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다. 이 계절의 언어로 여름날의 스승 밝은 거울이라는 제목의 좋은 글을 써주신 박수진 시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계절의 언어, 여름날의 스승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박수진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의 좋은 글을 낭독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또 들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계절의 언어, 좋은 글을 공유하고 싶어서 김대응 시인이 낭독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